찡찡찡찡찡 팔 빠졌지. 껄껄껄. 경맥은 빠르고 회피율이 좋긴 한데 체력이 낮아서 저렇게 잘못 맞으면 훅 간다는 단점이 있는데. 자, 사거리를 활용해 봅시다. 저런 거 한 대만 잘 맞추면 되는데 20% 확률이거든요. 예. 응? 그래 맞을 리가 없지. 20%인데. 슈로데는 되게 잘 맞는데. 오우 씨, 라지 레이저다. 이게 레이저도 급에 따라서 색깔이 다르거든요. 저 10% 딩딩한 거는 라지야. 커다란 레이저야. 한마디로 짜증나는 거지. 14% 극혐인데. 50% 나름 맞출만하네. 일단 얘는 뭐, 아 걔도 한발 쏴야 되나? 계산해보자. 30% 확률이라서 효율은 떨어져요. 근데 궁금하니까 10발짜리만 쏴볼게. 30%야 잘 안 맞네. 예, 탄 없네. 진짜 일회용이었네. 하나 날림. 아 이제 다리만 부러뜨렸으면 이거 못 뛰는데. 아 아깝다. 이거 속 봐라. 측면을 잡았네. 30% 붙어 봅쇠. 38% 붙으면 더 명중률이 올라가는데. 붙어야지 그러면. 요 풀떼기가 이제 데미지 25% 감소거든요. 붙어가지고 우리 피닉스 38% 아찔할. 원래 맞추기 힘든 게임일 거야 아마. 아마도 더럽게 안 맞네. 매. 이동을 하네. 아 지워놓은 거구나. 이동이 아니고 한 마리 더 붙은 거구나. 파이어 스타터 35톤. 이 파이어 스타터가 플레이머 이 무기로 근접에서 불을 지르면은 이 발열 게이지가 올라가면 안 되거든요. 여기가 한계거든. 그 이상 올라가면 데미지 있거나 유폭 나거나 생쇼를 한단 말이에요. 조심해야 돼. 저 오버히트 떴잖아. 그럼 뭐다? 꺼야 된다. 미디우, 어, 딱 한 발만 풀면 되네. 오케이, 됐어. 아이씨, 맞출까? 어, AC다. 오토캐논. 저기 데미지는 좋은데 탄도 단발이라 가지고 20%. 아씨 명중률이 쓰레기인데. 뭐 이렇지 얘가. 이 오토캐논 쓰는 거 맞나? 원래 이렇게 명중률이 똥인가? 26% 데미지도 그렇게 안 센데. 근데 열은 졸라 받네. 맞자마자. 아! 팔 빠지겠다. 70% 70, 50. 야, 얘가 이건 판터고 가장 위협적인 녀석. 얘가 명중률이 높으니까
하나 더. 골고루 맞아서 딱히 의미는 없다. 하나의 집중 사격이 돼야 되는데 너무 잘 맞았는데? 튄다야. AI도 좀 바뀐 것 같다. 우회 공격을 하려는 건지 튀는 건지 알 길이 없네. 30, 40. 오버히트 걸리네. 60. 이거다. 60%면은 움직여서 쏠만하지. 대신 이제 오버히트 걸릴 거니까 적당히 쏴야 되는데. 열받죠. 스몰. 다 꺼야 되나? 아, 라지 한 방. 얍. 버티지 뭐. 설마 쭉방? 아니 불태우네. 으 뜨거! 어우씨 강제로 열낸다. 더러워냈어. 얘 움직이겠는데? 일단 이동하자. 얘네 이 자리에서 못 싸우겠다. 이 플라즈마 캐논의 보정을 모르겠네. 보자. 롱레인지 400m까지 커버 가능한데. 롱레인지 4. 기본 명중률 81%에 8에 달아서 마이너스 1. 사이드 어택이라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명중률 보너스거든요, 여기서는. 근데 멀어서 플러스 4. 예, 페널티. 반동, 달리기, 타겟이 이동함, 타겟의 지형, 풀떼기의 숨음 해가지고 명중률 최종 페널티가 플러스 13이야. 그래서 18%가 됨. 81에서 18이면은 20 잡고 60. 63%, 13. 거의 한 4.몇 프로 정도 되나? 그러면 1단 페널티가 엥. 아, 이거 막기만 해도 수리비랑 수리 기간이 생기는데. 어, 다행이다. 쟤들도 못 맞추긴 하네. 서로 장기전이야? 60%. 얘가 훨씬 세긴 센데. 근데 이 파란 이거 파란색을 쏘면은 뭐지 이게? 근데 이거 정면으로 쏘는 것보다 요 등짝 맞는 게 훨씬 이득이거든요. 장은 등짝은 원래 방어력이 별로 없단 말이야. 요 보면은 아머 18에 스트럭처가 40, 정면은 40에 41이니까 등짝을 노릴 수 있는 얘가 더 훨씬 이득이긴 하겠다. 그러니까 등짝. 아이씨 안 맞네. 내 팔! 으악! 뭐 빠짐? 뭐 빠졌냐? 님? 아, 요 달려있는 거 히싱인가 그런 거 날라갔나 본데? 퍽. 50, 50, 50? 바로 쏘자.
열이 이빠이 받네. 아, 펄스가 펄스 한 발만 쏴야겠다. 얘 나름 맞추긴 맞췄네. 타겟 명중률 보정 걸렸고. 어, 근데 게임 진짜 어렵다. 어휴, 확률은 둘째 치고 AI가 되게 머리를 잘 쓰는데. 내 차례냐? 일단 이거 뒤로 빼자. 그리고 공격하지 말고 10배 일단 시켜. 괜히 열받으면 탄약고 유폭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탄약이 없지 싶긴 하다. 뭐 셧다운 되거나 뭐. 아이 찌지네 자꾸 불 낼라고. 아이씨 저 미친놈 자꾸 찢어대네. 야 30%다 한번 노려보자. 오예. 얘도 열받음. 플라즈마는 맞추면은 열이 발생해가지고 인마도 이제 지금 어 뜨끈뜨끈해. 졸라고. 이 필살기를 쓸 때가 온 것 같다. 이 녀석이 지금 대빵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50%지만 졸라게 꼬라박으면 될 것 같아. 전탄 발사다. 미디움 레이저 크리 스트럭처 폭발. 플레이머 한 대 맞았네. 아 이거 불나니까 빠지는 것 봐. AI가 많이 바뀌었나 보다. 전말을 좁혀야 되는데 그러면. 야 근데 명중률이 안 나오. 제일 명중률이 잘 나오는 거는 일단 다골방을 해야겠지? 근데 열이 넘나 심한 것이에요. 태그는 뭐 상관이 없고. 펄스 60%. 오, 팔밤. 좋았어. 나름 이득을 봤네. 팔이 부러졌다 이 꿀 무장이 줄어든다는 얘기니까 달아놓은 거 공격력 감소랑도 똑같은 말이지. 역시 다굴빵이야 게임은. 이 녀석 건방져. 쭉빵 때려야 될 것 같다. 밀리 어택을 어떻게 하더라? 잠깐만. 녀석 쭉빵이다. 열악겨야겠어. 사커키 38대 히싱 디스트로이. 나름 뭐 데미지는 좋네 사커킥으로. 아 또 불지르러 온다.
어떡고. 넌 안 맞음. 26. 더 좋은 명중률이 있을까? 18, 32. 그냥 이 자리에서 쏜 게 제일 낫겠다. 26%가 어디에요? 이건 뭐지? 아, 콜샷? 잠깐만. 피싱의 스몰 레이저. 피싱의 스몰 레이저. 배떼지를 노리는 수밖에 없나? 근데 배떼지 장갑이 영. 대가리 노린 거는 거의 말이 안 되고. 이건 배떼지 노려야겠다. 넌 안 맞아. 노린 것도 확률이요? 아우. 아파야. 얘 이제 미사일 다 썼는데 주력 미사일은 혼자만의 싸움을 해야겠구만. 어, 나름 잘 맞췄다. 야, 사거리 밖에서 때리네. 이제 타겟팅 안 당하려고. 어차피 앞에 애들이 정찰해 주니까 숨어서 갈기겠다는 거네. 자식. 80%. 아니다, 얘 지금 발열 관리가 안 되는데. 지금 이동하면 어차피 공격을 못 할 거거든요. 이 상태로 그냥 뚜껑 펴야 될 것 같아. 아하. 튄다. 빼는 것 봐, 다구리 맞으니까. Waiting on you, Commander. 30%? 라지 레이저. 딱 한 발. Got it. 초반에라서 그런지 드럽게 맞추기 힘드네. 파일런 육성도 안 돼 있고. 맞춰요? 역턴? 커맨더. 자, 70%임. 좋았어. 80% 조진다. 까비. 요쪽에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서 부품 좀 빠사졌네. 얘가 어그로 담당인 느낌이고 지금. Orders. Orders. 통수는 맞으면 안 되니까. 아, 얘 손 버렸네. 사거리 안 되고. 팡마 데스 프로모 오버버 했다가 내가 쪼질 것 같은데. 그건 안 될 것 같고.
그거 발열이 얘는 일단 어그로 담당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그냥 버팅기라고 하고 열 관리 좀 하고 전철 좀 하고 얘도 빼내. 그럼 쫓아가야지. 설마 이걸 노린 건 아니겠지 AI가? 이쪽으로 가면 얘한테 쳐맞는 거. 아 왠지 불안한데 노린 것 같기도 하고. 뭐지? 불안한데. 아 발열 때문에 쏘지를 못하겠다. 열 관리가 안 되네. 되게 빡빡한데 열이. 이씨. 저를 소문 내고 어쩌라고. 잡으러 가자. 어? 이 길 없나? 이씨 왜 선이 있어 이거. 들어가 볼까? 얘가 지금 왼팔이 지금 부러졌죠. 그러면 이거 들어가면 딱 여기서 뒤치기 오는 각인데 왼팔이 부러졌다. 그러면 오른쪽을 보여주면서 싸우면은 오른쪽에 맞으니까 팔이 안 부러지겠지. 얘들 얘부터 1대1 좀 하자. 오버히트 걸려. 와. 파이링 앳 에니미 6. 아유, 까비라. 어차피 오른쪽으로 맞으니까 어느 등짝을 맞게 생겼네. 얘를 쏘잖아. 마이 턴. 얘 잡으러는 못 들어가는데. 아싸리 다시 이쪽으로 가. 근데 내가 이쪽으로 가면은 등짝을 맞을 수도 있는데 상관없겠지. 얘가 라지 레이저가 발열이 너무 심해가지고. 근데 명중률이 제일 좋은 거는 어 잠깐 얘 발열이 30 미디움이 10 근데 데미지는 맞출 경우에 훨씬 이득이고 38%보다는 33341사가 낫겠지 확률이. 어 세 발 중에 한 대는 맞네. 다행이다.
발열도 이 정도 줄임. 다시 온다. 이봐봐. 얘는 뭐 체력이 빵빵하니. Commander. Standing by. 가보스. 16%. 안 맞아. Reporting negative damage. 전마는 왜 이렇게 잘 맞추지? 희한하네. 야, 열. Got it, Commander. 오. 야, 잘 쐈다. 다리 팔 둘 다 부러졌다. 거기다가 쓰러짐. 죽지는 않았고. 이게 쓰러지면 무력화 상태라 해가지고 명중률이 이빠이 올라가거든요. 애가 기동을 못하는 상태니까. 저 때를 노려서 쟤를 이번 판에 조져야 돼. 내 턴 때. Yes, Commander. 이 녀석인가? 99%. 일단 머리를 노리되 아님 말고. 몸뚱아리 부러졌다. 머리고 나발이고 가네. 터짐. What can I do for you? 이제 터짐. 57%. 히싱 디스트로이. When I shoot you, you'll take it and like it. 방열판 한 개 날라갔고. 뒤치기 오는데? 아 뜨거! 제대로 맞았다. 등짝. 아이씨. 저 쌍놈이가 저거. 야. 후려갈겨 씨. 사커키. 67뎀. 개좋음. 아 레이저까지. 아이 좋아. 넉다운. 명중률 보정받고 조져야지. 기회다. 근접 공격이 확실히 세네요. 뭐 체급발도 있긴 한데 체급이 높을수록 근접 공격이 세니까 톤수로 밀어붙이는 거라 가지고 어떻게 보면. 돌리고 좋았어. 헤드샷. 명중률 올라간 것 봐. 뭐 맞은 겨?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어떻게든 족쳐야 된다. 아, 이게 위험한데. 얘 지금 열 받아가지고 애가 훅 가려고 해서 오버히트 걸리잖아. 아씨, 발열 15, 18, 15. 딱 한 개 되네. 거시기 때리는 느낌인데. Heavy damage. My turn. Waiting for orders.